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특히 저를 잊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태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뭐 바이러스도 있었고 진짜 저희 삶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요.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이태리 힙합 음악을 안내해준 그 랩 트리오죠. 다크폴로 갱이 드디어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다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2주 전에 다크폴로갱의 새 앨범이 출시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는 들어보진 못했지만 몇 곡을 이미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다크폴로갱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좀 많은 플렉싱을 보여주는 랩 트리오이기 때문에, 랩 그룹이기 때문에 뭐 음악적인 느낌에서도 그들의 어떤 그 영 앤 리치 한 감성들, 바이브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다크 이 곡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색깔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취시키는 음악이자 비디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굉장히 다크한 바이브가 이 비디오를 확 감싸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또 다크폴로갱의 비디오를 오랜만에 보긴 합니다만 그들의 또 얼마나 또 많은 플렉스는 했는지 또 기대가 되면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폴로 갱의 다크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roducing이 sick look입니다. 어김없이 그가 또 했죠? 이 베이스 음이 되게 인상적이다.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저런 뭐 락킨 몽클레어 막 저런 이제 뭐 화려한 주얼리들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랩 그룹은 역시 다크폴로갱인 것 같아요. 다른 래퍼들이 하면 잘 안 어울리는데 다크폴로갱이 하면은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언제부턴가 저 토니 에페의 랩이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 다들 막 소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뮤비의 감성 자체가 약간은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패션적인 걸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약간 진짜 그 갱신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저기가 콜로세움이죠. 되게 배경이 멋있다. 확실히 유럽 감성이 있어요. 아오. 진짜 저 토니 에페의 목소리는 중독적이야. 진짜 그 러한 낮게 깔리는 안개 같은 목소리가 진짜 이런 좀 어둡고 로우파이한 바이브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확실히 다크폴로 갱은 뭔가 시니컬하고 시크한 그런 좀 매력을 가진 랩 트리오라서 이게 뮤직비디오가 참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도 뭔가 정체성을 딱 알 수가 있어. 이들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낌이 딱 나요. 사실 많은 래퍼들이 이런 요즘 말하는 뭐 플렉싱? 진짜 뭐 돈을 자랑을 하거나 명품을 보여주는 그런 래퍼들이 많죠. 대부분 다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시청자의 눈으로 봤을 때 잘 어울리는 래퍼가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래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크폴로갱은 처음에 봤을 때 뮤직비디오가 코노젤라또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정말 이들만큼 플렉슨이 잘 어울리는 랩 그룹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 미고스가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미고스보다 더 플렉슨이 더 잘 어울리는 트리오가 전 다크폴로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래도 유럽에서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바이브? 그런 것들과 잘 섞여서 이들의 캐릭터를 잘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좋네요 이번 뮤직비디오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위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